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직선의 방정식. 이게 공간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평면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생긴 걸 알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두 요소가 뭐냐면 기울기랑 지나는 점. 빙고. 지나는 점, 한 점. 맞아요. 다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공간상에서는 기울기가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지금 기울어진 정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공간은 이렇게도 표현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도 표현될 거 아니야. 아, 똑같은 기울어진 정도를 가지고 네. 이게 빙그르르 돌아.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확정되잖아요. 그쵸? 근데 공간은 앞에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게 생긴다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기울기라고 표현하기가 애매모호한 거야. 뭐라고요? 기울이라고 표현하기가 애매모호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얘를 기울기 대신 벡터로 표현하는데 뭘로 표현한다고 공간에서? 공간에서는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벡터로 표현하는데 기울기 벡터를 이쁘게 방향 벡터라고 말해요. 무슨 벡터라고 한다고요? 기울기의 벡터를 방향 벡터. 빙고. 그리고 지나는 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즉 기울기를 공간상에서 누가 대신한다? 방향 벡터가 대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방향을 영어로 direction 네 앞글자를 따서 D벡터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어떤 교과서는 U벡터라고도 많이 나타나겠는데 우리는 D벡터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D벡터. D요? 이렇게 누구야? D요 드라마 처음입니다. 뒤진다. 말 못졌다. 그리고 지나는 점을 A, B,C라고 합시다. 공간이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다. 지금 A, B,C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방향 벡터가 기울어진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크기는 상관없어.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서 크기가 다른 벡터들이에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같은 방향을 가르치는 거 얘네들이 다 방향 벡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무거나 갖다 쓰면 돼. 그거가 하필이면 뭘 지나야 돼? 네. ABC를 지나야 되니까 이런 직선, 즉 이렇게 생긴 좀 안 평행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평행하게 이렇게 생긴 방향을 가리키는 이런 직선 구하라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이 끝이에요, 이게. 이해했어요? 네. 한 번만 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점 하나가 있고, 나는 방향 벡터를 하나 어디선가 가져올 거야. 근데 이렇게 합시다. 이런 방향 벡터가 있었대. 이게 D벡터예요. 괜찮습니까? 이 방향 벡터와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너네가 구해! 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하겠죠. 이 직선인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여기에 시점을 내가 아무데나 하나 찍을게요. 여기 일반적으로 시점이라고 찍는다면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O라고 하겠죠. 그쵸? 그리고 내가 이걸 D벡터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방향벡터 D래. 이게 지나는 점 뭐라고 할까요? ABC. 그냥 A벡터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요? A벡터. 지나는 점. 근데 방향벡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벡터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얘 이렇게 데리고 와도 되겠죠. 이것도 D벡터예요. 시점 일치시켜도. 그죠? D벡터예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이 점들이에요. 이제부터 잘 봐야 돼. 이게 뭐라고요? 이 점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자취의 방정식 중 한 점 아무데나 탁 찍어 그걸 일반적으로 X라고 두는데 여기서 그냥 P라고 둘게요. P점이라고 둘게. 무슨 점? P점이라고 두고 이거를 X, Y, Z로 둔다가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내가 구하려는 점들의 모임 중에 한 점을 X, Y로 둔다가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얘는 공간상이니까 내가 구하려는 점들의 한 점을 뭐라고 둔다고요? X, Y, Z로 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벡터는 사실 이 벡터 아닙니까? 이런 P벡터? 맞아요? 네. 그럼 이 P벡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 잘 따라와. P벡터는 무조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요. 우선 A벡터까지 치고 달려요.
A복 벡터까지 치고 달렸지, 됐지?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방향 벡터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방향 벡터를 곱해, 아 더해. 근데 이 방향 벡터의 크기는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 무슨 배로? 실? 수배로. 여기에다가 몇 배 정도 하면 얘가 나온다, 이 점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t를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수. 뭐 지금 뭐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따라와봐. 나는 이 점들의 모임을 직선이라고 할 건데 A까지 우선 달려야 되는 건 확실하고 지나야 되는 점이니까 달린 다음에 마이너스 D벡터라고 한다면 이거의 역벡터니까 이만큼 가라는 거야. 이 점을 의미해요. 내가 방금 전에 마이너스 D벡터라고 하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2D벡터라고 했어. 여기까지 달린 다음에 이걸 마이너스 2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2D벡터지. 그게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2D벡터라고 이거 의미하는 거겠지. 이 점을 가리키는 거라고 벡터가. 요 점이요 이러고 있는 거야. 돼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이거 3D라고 했으면은 여기까지 달려간 다음에 D만큼 한 번 가고 D만큼 두 번 가고 D만큼 세 번 가고 이 점 말하는 거야. 아, 요 점을 말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게 T가 모든 실수니까 여기까지 간 다음에 딩딩딩딩딩딩딩딩 점들이 다 찍히겠지. 그 이 점들을 싹 다 모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직선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는 됨? 되겠습니까? 이게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에요. 벡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방정식? 벡터 방정식인데 벡터는 성분, 좌표로 표현할 수 있잖아. 점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P라는 점을 X, Y, Z 공간 벡터에서 그래서 앞에서 연습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A벡터는 A, B, C라고 쓸 수 있고 그쵸? 더하기 T배의 방향 벡터 중 하나 내가 구해봅시다. 방향 벡터를 일반적으로 L, M, N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이거 뭐라고 성분으로 표현하면은 L, M, N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L, M,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함? 그래갖고 얘를 계산을 하면은요. 자, X는 바로 갈 거야. A 더하기 TL 이렇게 될 겁니다. Y는 B 더하기 TM 이렇게 될 거야. Z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요. B, 뭐라고 쓸 수 있어? C 더하기 TN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쵸? 지금 근데 X, Y, Z가 내가 구하고 싶은 점들의 자취잖아. X, Y, Z를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X랑 Y랑 Z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공통된 변수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T 하나밖에 없다고. T 하나 있죠. 그쵸? T 하나 있죠. 이런 걸 전문용으로 얘네들을 엮을 수 있는 변수다 라고 해가지고 매개 변수라고 해요. 잠깐만. 아, 매개 변수? 잠깐만. 개짜가 헷갈려. 나 어떻게 하면 좋지? I예요, I. 아이야? 아닌가? 아이야! 아이야! 외계변수, 알았죠? 어? 외계변수 이렇게 돼요. 됐지? 그래갖고 T로 바꿔, 얘를. 뭘로 바꾼다고요? 왜 저 자식은 소리 질렀어?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T로 바꾸면 그냥 뭐를 잡, 이거 잡아? 이양한 다음에 얘를 나는 뭐야? 말해. L분의. 잘한다, 아주. A-X-X. 완벽했어요. 는! 이렇게 되겠지? 이거 T로 바꿔. 그럼 넘긴 다음에 나누면. n분의 y-b 이렇게 되겠죠. 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n분의 z-c 이렇게 되겠죠.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공간상에서.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네. 이렇게 생긴 걸 다 직선이라고 합니다. 공간에선. 지금 엄청 내밀었는데 전에는 돼요? 네. 아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게 이거 없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배웠던 게 이런 거고 이거 양분의 m 곱해봐. 그러면 이거 L분의 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L분의 m이 x의 증가 양분의 y의 증가니까 우리가 저, 기울기라고 했었잖아. 그건데 지금 이건 z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쓴다고 됐죠. 잘 봐. 잘 봐. 내가 없앱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지금 누가 없앴어? T. 매개변수 T 소거시켰죠. 근데 잘 봐. 이 T 원래 있는 거 기억나요? 네. 근데 내가 그냥 없앤 거야. 왜냐면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치? 쓰고 버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좌표화시켜서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럼 x는 몇 콤마, y는 몇 콤마, z는 몇 콤마라고 이걸 사실 얘로 표현했었지.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t라고 써야 돼요. 좀 이따 보여줄 건데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눈 t로 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근데 다시 살아드릴게요.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예요. 그냥. 됐죠? 밑에 얘를 보니까 무슨 벡터예요? L, M, N이? P 공간 벡터. 방향 벡터. 뭐라고요? 방향 벡터. L, M, N. 됐죠? 그리고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Z 마이너스 지나는 점. 이러면 직선 완성되는 겁니다. 직선 두 개, 등호 두 개 딱딱 긋고. 예. 연습. 방향 벡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방향 벡터가 1, 2,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나는 점을 뭐라고 할까요? A라는 점을 뭐라고? 3, 4, 뭐 마이너스 7 이렇게. 얘를 지나는 직선 구해봐 이것들아!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띡, 딱, 딱, 띡, 딱, 딱, 띡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밑에 방향 벡터 따라라랑 까세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 2, 3. 그런 다음에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Z 마이너스 지나는 점. 이게 끝입니다. 됐죠? 근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보기에 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얘가 보기 없으면은요 이렇게 보기 있을 수도 있어요. 6에서 아니네. 그러면은 어 얘가 보기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 얘가 보기 없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 수도 있냐면 3, 6, 9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전게 1, 2, 3이 제일 심플하겠죠. 선생님 지금 뭐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통분 위 아래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행동을 한 게 아니고요. 방향 벡터만 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3, 4, 마이너스 7을 지나면서 어떤 방향 벡터 1, 2, 3 이런 방향을 알려줬다고 합시다. 그치? 이런 방향을 알려줬는데 내가 중요한 거는 이거의 실수배, 두 배한 거 이런 방향으로 알려줬는데 어차피 이 직선 똑같을 테니까 평행할 테니까 평행하면 실수배, 평행하면 실수배. 아니 방향 벡터 이렇게 알려줘도 상관없잖아. 왜냐면 어차피 이 직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1, 2, 3을 실수배에서 조절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3, 6, 9 이렇게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는 게 더 좋겠다고요? 1, 2, 3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갖고 방향 벡터 찾을 때는요. 어쨌든 등호 아래 거 찾으면 되는데 등호 아래 거 찾으면 되는 아, 등호래요. 이거 뭐라 그러지? 짝대기 아래 거 찾으면 되는데 여기가 1이어야 돼요. 여기가 1이어야 돼요. 여기가 1이어야 돼요. 아... 몇이어야 된다고요? 예, 예. 1이어야 된대요. 막 이런 장난에 당하시면 안 돼요. 2, 6, 이런 장난에 당하실 여러분들 아니죠? 네. 괜찮은 거 맞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된다. 이게 직선입니다.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죠? 문제... 처음 배우니까 조금 어렵겠죠. 재영이야? 졸렸니? 재영아? 재영이 느낌이 약간 되게 졸린 상태에서 디피컬트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저 오늘 오기 전에 녹취실에서 5시간 잤어요. 잘했어. 5시간 자도 또 졸릴 수가 있어.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 나 리해주는거 띵다운밖에 없어. 됐어요? 나도 맞아라고 했는데 너 역시 난 띵다운이랑 결혼해야겠다. 너 잠깐만 이거 한번 연습 좀 하자. 숫자 아무거나 했어요. 자, 마지막 연습이에요. 이제 이런 직선 구하래요. 공간상에서 방향 벡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나는 점이 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쓱, 따당, 쓱, 따당, 쓱. 등호 두 개면 이제부터 직선이에요. 직선, 됐죠? 이거만 사라지면 직선처럼 생겼잖아요. 슉, 그죠? 이게 직선이야? 공간상에서 등호가 몇 개면 직선이라고요? 두 개면 직선이에요. 그럼 방향 벡터 까세요. 1, 0, 3. 지나는 점 쓰세요.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4, z 플러스 2라고 쓰죠. 근데 수학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갑자기 부모의 0이 뭐지 그지? 네. 부모의 0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0분의 0꼴로 만드세요. z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 y는 4. 맞아 y는. 그래갖고 y는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돼. 너무 길어졌는데. 야! 됐어요? 알겠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네. 이런 느낌이다. 제가 내가 한 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죠. 오! 이런 직선 있어요. 됐죠? 네. 이런 걸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x는 y는 뭐 여기 대충 1이라고 하고 여기 2라고 할게. 이런 직선에 z는 0 이렇게 표현한 거를 지금 얘라고 그래요. 됐어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z는 1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자 입체열이야? 1만큼 나왔어? 네. 자 이런 직선 지금 쟤야, 노란색. 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됐어요? 이걸 2라고 하면 이런 직선이에요. 괜찮은 거 맞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인 거지. 네. 됐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콤마 몇을 지나고?
4콤마 1을 지나는 거니까 이게 지금 평면상이에요? 공간상이에요? 공간, 평면상. 평면상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공간상으로 풀어볼게요. 보면 얘한테 수직이니까요. 지금 이런 거다. 4콤마 1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근데 지금 m벡터가 뭐 마이너스 1콤마 2라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이게 m벡터예요. 됐죠? 네. m벡터의 무슨 직이라고요? 수직. 수직인 직선인 얘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직이면 내조값이 몇입니까? 0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놈의 m벡터랑 이놈의 d벡터는 a,b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평면이니까 c까지 갈 필요는 없어. 그죠? 그래갖고 내조하면 뭐가 나온다? 0. 0 나와야 돼요. 아, m벡터랑 d벡터를 뭐하면? 내조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근데 m벡터는 지금 뭐라고 쓸 거냐면요. 마이너스 1,2라고 쓸 거고 d벡터는 내가 a,b라고 가상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0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갖고 계산을 할게요.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a 곱하면 뭐예요? 플러스 2b는 0 이렇게 쓸 수 있고 a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2b. 여기까지 인정함? 괜찮죠? a는 2b래. 그럼 방향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는 2b니까 a,b인데 뭐라고 쓸 수 있어? a,2b,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b는 0이 아니라고 가정 0이 아니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얘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어? 어차피 실수되니까.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쓸게요. 찍, 짠, 짠, 찍. 방향 벡터 2, 1. 됐죠? X 마이너스 지나면 한점 몇이에요? 4. X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지나면 한점 몇이에요? Y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답이에요? 네. 답이라고요? 2, 2, 여기가 이렇게 된 거요? 실수배, 실수배.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게 뭐냐면 방향 벡터는 방향만 알려주면 돼. 그러니까 방향 벡터는 이렇게 하고 얘가 만약에 1,2잖아? 그러면 2배 하면 몇 콤마 몇이 될 거예요? 2,4잖아? 근데 3배 하면 몇 콤마 몇이에요? 3,6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어차피 방향만 알고 싶은 거니까 제일 심플하게 말하면 얘라고, 약분해서. 됐습니까? 근데 이거 사실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은 원래 이렇게 풀겠죠. 봐봐.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4,1이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1이고요. 지금 나랑 같이 되고 있는 거 맞니, 여러분들아? 네. 마이너스 1,2라고 되어 있으면은, 느끼고 있다 아주. 마이너스 1,2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네. 이게 지금 n벡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 기울기 뭐라고 할 거냐면은, x의 증가량 마이너스 1분의 y의 증가량 2라고 할 거니까, 지금, 이 기울기를 그냥 기울기화해서 생각하면은 기울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 아니 x의 증가량분의 마이너스 1분의 y의 증가량 2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얘를 직선 구하면 y는 2분의 1x 기울기 지나는 점 4 넣었을 때 1 넣어야 돼요. 그럼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게 돼요. 지금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그냥 얘잖아 지금. 그죠? 뭐 평면상에선 굳이 공간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긴 해. 그냥 해보면. 알았죠?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거든요. 2번 문제. 자, 봐보세요. 11-2번부터 빠르게 가겠습니다. x-1은 마이너스 2배, y-1은 마이너스 3배, z 플러스 1이라고 돼 있고요. 이거에 평행하고요. 자, 이거에 무슨 행하다고 돼 있어요? 평행하고요. 점 1, 마이너스 2, 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손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얘 직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등호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라고 알았죠. 이거 뭐라고요, 이제? 직선. 이게 뭐라고요? 직선. 근데 잘 봐요. 평행했으니까 예전엔 기울기를 가져온다 였는데 여기선 평행하면 뭘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방향 벡터를 가져오면 되겠죠. 아이고. 뭐가 같다? 방향 벡터. 그러니까 즉 얘랑 평행하다는 건 이놈의 방향 벡터만 잘 따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정리할 때 어떤 게 중요하다고 했냐면 여기 개수가 1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X쪽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y쪽에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그러니까 얘를 1분의 x-3라고 굳이 쓸 거고 잘 봐. 여기가 개수가 1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y-1이라고 쓸 건데 야 이거 됐을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됐죠? 네.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나누면 돼? 3분의 1. 3으로 나누면 z 플러스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네. 왜냐면 여기를 다 어디로 바꿔야지 방향 벡터가 쏙쏙쏙 보이니까 1로 바꿔야지. 괜찮습니까? 그럼 그냥 맘대로 바꿔도 돼요? 1로? 맘대로 안 바꿨는데요? 3, 3으로 나누는데? 이거 1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3으로 나누고 여기 막 2로 나눠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그 는이 그럼요. 맞다는 게 아니죠? 3분의 x는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아... 그냥 이거 한 건데? 아 그렇네. 그쵸. 통문 같은 느낌을 한 거예요. 방정식의 양변에 뭐 몇을 곱한다 이런 거 한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 2, 2 나눈 거고 여기 3, 3 나눈 거야.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고 방향 벡터만 따와. 그럼 몇이에요? d는?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건데 이거 좀 안 이쁘죠? 네. 방향은 어차피 방향만 가르치면 되니까 실수배 막 해도 돼. 뭐 해도 된다고요? 그래요. 실수배. 6을 곱하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d벡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마음이 좋아.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훨씬 이쁜 거야. 됐어요? 네. 야, 그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쓱, 너 뭐야. 야, 방금 전에 분명히 현아가 눈 감는 속도가 약간 3초 이러는데? 띡딱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얘 방향 벡터를 밑에다 적으면은요,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좀 이따 보여달라고 우리 현아한테. 알았죠? 이렇게 될 거고요. 지나는 점 몇 코마 몇 지나야 된대요? 1, 1, 마이너스. 이게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2, z 마이너스 몇이야? y 플러스 2에요. X. 답이에요. 계속 떠들어. 사실 안 떠들어 버틸 수가 없어요. AB를 지나는 무슨 선 구하래요? 직선을 구하래요. 그럼 A라는 점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1, 마이너스 4, 2라고 쓰면 되죠. 맞습니까? 네. B라는 점은 어떻게 쓰면 돼요? 2, 마이너스 1, 3이라고 쓰면 되죠. 이 두 점을 지나는 뭘 구하래요? 직선을 구하래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함? 됐죠? 네. 다시 말하는데요. 직선의 방정식에선 중요한 두 요소가 뭐랑 뭐라고 했습니까? 공간벡터랑 지나는 점. 그쵸. 방향벡터랑. 엉망이에요. 갑자기 진짜. 되겠습니까? 방향벡터. 잠깐만 쉬었다 가자. 됐습니까? 네. 근데 지나는 점 두 개나 있지. 아무거나 갖다 써. 몇 콤마 몇 콤마 몇 쓸래요? 1 콤마 마이너스 4 콤마 2 쓰자고 누가 그랬어. 됐죠? 여기까지. 나 이제 뭐만 잘하면 돼? 방향 벡터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대놓고 방향 벡터 아니에요? 네. 맞습니까? 네. 이게 대놓고 방향 벡터 맞아요? 종점에서 무슨 점 빼요? 시점. 시점 빼요. 그럼 종점에서 시점 빼면 방향 벡터 뭐라고 할 거예요? 1 콤마 지금 잘 따라왔니? 네. 3. 1 콤마 3 콤마. 3 콤마 1.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직선은 어떻게 쓴다고요? 찍, 짠짠, 찍, 짠짠, 찍 이렇게 될 거고요. 방향벡터 밑에다 써. 1, 3, 1. 근데 빼면 그냥 방향벡터예요? 종점에서 시점을 빼면 되잖아요. 아, 맞다. 너 복습 안 하니? 네. 이제 할 거예요. 네. 이제 하면 암기하는 거죠. x-1, y 플러스 4, z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복습 바로바로 하세요. 그날 저녁에. 아 이거 가회를 시킬 수도 없고. 가회를 한번 해보세요. 1일 가회해. 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가회해보면 딱 알텐데. 와 이렇게 하면은 석을 100점 맞을 수 있겠구나. 가회하면 가회. 가회. 가회를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직선의 방정식을 너네가 가해한다고 생각했어봐. 지금 만약에 가해한다고 생각했어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왜 이렇게 유도되는지에 대해서 매개변수로 갖고 설명했었을 거 아니야. 아니 가해하는데 갑자기 야 외워.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여기 방향 벡터. x 마이너스 지나 y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여기 방향 벡터. 이렇게 갖고 외우라고 하면 외우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왜인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는 되어 있어야 과외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돼 있으면 못 들어갈걸? 나 돈 받을 자격이 안 됐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번만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아 점수가 나오겠구나 이러는데 지금 봐봐 이거 복습을 오늘 안 했다고 쳐봐. 결국 이것도 머릿속에서 흔들흔들 거리고 있고 유도도 못할 뿐더러 나중에 딱 물어보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뭔데요? 이러면은 어떡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 직선이라고 그래. 외워 이거 사 이렇게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가 벌어졌어요. 종점에서 시점 빼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방향 비트고 할 때. 응? 제발 좀 복습 좀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응. 자 시작해볼까요?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쏘리 이 두 직선의 뭐예요? 이 두 직선의 교점과 이 교점, 아,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이게 직선인 거 확실해? 왜냐면 등은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직선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죠? 얘 직선 맞아? 2개. 얘도 두 개 있으니까 직선이니까 대충 그려. 그러면 교점이 생기겠지? 그죠? 꼬인 위치가 아니면 무조건 교점이 생길 거야. 근데 이거 꼬인 위치는 안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교점이 생겼대. 이 교점이랑 하필이면 몇 코마 몇을 지나는 A 2코마 2코마 3 여기 있는 얘를 지나는 이 직선 구하라는 게 이게 답이에요.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문제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만 방금 전 문제랑 그냥 연장선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 문제는 지금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럼 나 이 교점만 찾으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지금 두 직선 두 개가 있었을 때 교점 찾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직선 두 개의 교점 찾는 거는 껌처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찾을까요? 눈. 아닌가? 아, 눈. 저거를 B벡터를 구해, 방향벡터를 구해야 하거든요. 방향벡터를 구해요. 얘 방향벡터? 네, 두 개의 직선. 그렇고요. 2, 뭐 마이너스 1, 1 이렇게 구하고 밑에 것도 3, 2, 1. 그다음에? 쌤이 계속 해보래. 날 죽여버릴지도 몰라. 그다음에 둘이 같다고 해요. 연립하라고? 네. 어떻게 같다고 해 근데? X는 X끼리 같다고 하고 안 될걸? 그러게 안 되네요. 이게 만나는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만날 때의 조건? 잠깐만 봐봐. 아 이거 뭐야 이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교점 찾을 때 이거 직선 두 개인 거 확실해? 네. 직선 두 개인데 교점 어떻게 찾아요? 연립해서. 연립했죠. 연립한다는 게 뭐예요? 교점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 내적하는 건가? 근데 둘이 같다는 거잖아요. 어? 둘이 연립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연립하려고 봤는데 연립이 안 될 걸? Z가 낑겨서? 얘는 X는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법을 써서라도 연립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X랑 Y랑 Z가 다 섞여 있으니까 연립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다고요. 열림만 하면 교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만나는 점을 그래갖고 이거를 점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화? 점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되게 중요한 멘트를 했어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을 표현하는 건데 내가 이거 아까 전에 표현하는 방법 분명히 말했었어. 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을까? 그 A 벡터는 T, B 벡터? 는 T라고 무에서 U를 창조해야 됩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요, 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봐. 이 T 넘어가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플러스 1. 이거 괜찮니? 따라왔니?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요,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E-T라고 쓸 수 있고, Z는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T-1이라고 쓸 수 있죠. 즉,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ET 플러스 1, E-T, T-1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한 거.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3분의 X-4는 2분의 Y-4는 Z 요거 핑크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는 T 라고 쓰기에는 여기 T를 이미 썼으니까 S, T, U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U에서 U를 창조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대박. 괜찮죠? 그래가지고 얘를 계산하면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U 플러스 4.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EU 플러스 4. Z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U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직선, 핑크색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3u 플러스 4, 2u 플러스 4, u로 표현이 된다고. 지금 내가 뭐 했냐면은요, 흰색과 핑크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임의 점으로 표현했어요. 맞지? 근데 지금 여기에다 u를 예를 들면 0, 0, 0 넣으면 4,4,0 이라는 점이야. 여기 있는 점. 근데 어쩌다가 이 둘의 좌표가 따당 일치하는 경우가 생기겠지. 여기서. 교점이 있다니까. 그럼 이 둘을 뭐하다고 두면 되겠어요?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지금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가지고 x값들이 같아요. 근데 연립은 이게 더 좋겠다. 얘랑 얘랑 하는 게 더 빠르겠네. 그죠? t-는 뭐라고 쓸까요? u. 그 다음에 아까 전에 x값들이 같다 쓸까요? 이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et 플러스 1은 3u 플러스 4요. 지금 되니? 네. 가운데 거 안 쓰고 1번과 3번 썼습니다. x와 z만. 그러면 u는 t-니까 여기다 넣으면 돼? 네. 연립이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et 플러스 1은 3배, 이거 2 안 되면 꼭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플러스 4. 시험에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t 플러스 1은 3t 마이너스 3에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얘 계산하면 t라고 쓸 거고요. 얘 1인데 넘어가면은 0이네. t는 몇이라고요? 0. t가 0이면 u는 몇이야? 마이. t가 0이니까. 상관없어. 어차피 점은 나온 겁니다. t에다 0 넣어봐. t에다 0 넣어봐. 몇 콤마 몇 콤마 몇이야? 1, 2, 마이너스 1. 자, u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 똑같겠죠? 당연히. 이렇게 된 거. 됐죠? 이해하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1번과 3번을 연립했잖아. 이거랑 이거. 근데 여기가 2가 나오고 여기가 만약에 4가 나왔잖아? 그럼 얘는 꼬인 위치에 있는 거야, 이렇게. 교점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모순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근데 얘는 세 개를 연립해서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 교점이 생기긴 하는 거야. 알았죠? 굳이 말하자면. 꼬인위치는 어떡해요? 교점 못 찾지. 그래갖고 드디어 험난하게 얘가 몇 콤마 몇이라는 걸 알았어요. 채용이가 풀자 이거. 1 콤마 2 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직선에서 중요한 두 요소는 뭐랑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말해. 아니야. 맞아. 너무 많이 맞아. 아니, 방향 아닌가? 방향 벡터. 방향 벡터랑. 만나는 점. 어? 지나는 점. 지나는 점. 지나는 점 말해. 1, 2, 말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래요. 1, 2, 말해.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방향 벡터 말해. 1, 0, 마이. 지금 채영이가 여기서 여기 뺐고, 여기서 여기 뺐고, 여기서 여기 뺐죠. 그죠? 혹은 여기서 여기 빼고, 여기서 여기 빼고, 여기서 여기 빼도 돼. 뺀 데서 한번 빼주세요. 그럼 2에서 1 빼면 몇이에요? 1, 0, 마이너스 2가 된대. 됐어? 직선을 구할게요. 쓱, 짠짠, 으악, 짠짠, 뿅. 이렇게 돼요. 이게 직선이야. 됐지? 네. 방향 벡터 밑에다 깔게요. 1, 0,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y,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z,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여기까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근데 분모가 0이니는 있어도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네. 그리고 이거 쓰는 것도 잘 인지하세요. x-1은 1 생략했고, z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라고 쓰고, 콤마. 0분의 0꼴 받는다고 생각해. y는 2.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귀여워. 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별표 다섯 개입니다. 어차피 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되게 중요해서. 지금 직선 두 개가 있죠? 얘가 직선인 거 못 보면 오늘 그냥 헛배운 겁니다. 이거 직선은 맞지? 네. 그리고 지나는 점 한 개 정도는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1, 2, 1 됐죠? 네. 지나는 점 한 개 정도는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2, 3 됐죠?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L이라는 직선 내가 노란색으로 그려볼까? 어, 그려. 라인. 이걸 그리면은 그냥 이렇게 되었어요. 됐지? 이렇게 된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를 핑크색으로 그릴게요. 됐죠? 네. 이게 M이죠? 이거 M은 이렇게 되겠지? 쟤 진짜 미쳤어요. 됐습니까? 네. 이 두 직선이 이루는 뭐 구하래? 각. 일반적으로 외곽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됐죠? 네. 이거 딱 보면 뭐랑 뭐가 이루는 각이야? 산젠트.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맞아, 산젠트. 맞으면 대박인데. 기울기가. 기울기 없잖아, 여기선. 방향벡터. 방향벡터. 방향벡터가 어떤데, 얘는? 1, 2, 3. 1, 2, 3 맞아요? 네. U는 방향벡터는 어떻게 되는데? 1, 2. 자, 근데 방향벡터까지 내가 데리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제 이거를 탄젠트로 해서 연립해요. 여기서 어떻게 탄젠트가 나와? 아, 저거 T로 또 해야 되나? 아, 또 T로 해? 해, 해. 난 모르겠어. 한 명만 맞춰줘봐. 신,
힌트. 야, 가영아. 아니, 아니. 각! 너의 천재성이 발휘할 때야. 각! 코사인 자살각. 잠깐, 잠깐만. 각! 각 하면. 잠깐. 아, 그거요! 그거요! 아닌가? 각 하면 뭐 뚫어야 돼? 레저. 어? 뭐? 레저? 레저? 레저, 좋았어. 미쳤네. 내 점이 던졌는데 맞췄다. 내 점이라 했대. 어디 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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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영이가 엄청 웃어 뒤에서. 근데 나도 살짝 점으로 듣긴 했는데 설마 여기 내 점이 또 내 점을. 헷갈렸던 거지 그냥 내 점을. 내 점. 아 근데 진짜 내 점이라 하려는.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각하면 뭐 뚫어야 돼. 내 적이 알았죠. 각은 무조건 뭐라고요? 뭐죠? 다영이가 제일 개척했어 진짜. 진짜 그만해. 자 봐봐요. D1 벡터랑 내적. D2 벡터를 내적하면은 됐죠? 괜찮죠? 네. 이 방향 벡터랑 이 방향 벡터를 내적한다는 거야. 괜찮죠? 네. 그럼 내적을 하면은요 숫자끼리 곱해. 마이너스 6, 콤마 6. 아니죠. 더해야죠. 3 더하, 마이너스 2 더하기 6. 6. 스칼라 값이에요. 좌표로 나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몇이야? 9에서 2 빼면? 7, 이게 내적값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 뭐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하죠, 또. 하나 더. 코사인. 아, 그건 딴 성분으로 아, 하는 거. 이게 성분으로 한 거고, 그래. 이제 정의로 한 거야. 말해. 정의로 하는 거. 눈을 흔들리지 말고 말해야지. 맞아. 이게 성분으로 한 게 맞아. 그래, 크기, 크기. 그거 말해줘, 빨리. 빨리 크크코스 해. 그래, 크크. 크크코 세. 빨리 해봐, 이거. 크크코 해봐. 크크가, 잠깐만. 루트! 아 루트! 잘하네 잘하네 루트!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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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야? 1 더하기 4 아 이게 크기 한 번? 1 더하기 4 더하기 9 맞죠? 네 무르! 9 더하기 1 더하기 4 9 더하기 1 더하기 지금 나 혼자 너무 빠르게 하는 거 아니죠? 네 상당히 천천히 하는 거 곱하기 코사인 세라 세라 2를 해요 뭐만 하시지 마시죠 그럼 얘가 뭐야 14지? 네 그러면 7은 뭐라고 쓸 수 있어? 1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네. 아니 이게 똑같은 내적인데 성분끼리의 곱 2분의 1 크크코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몇이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 2분의 1 몇 도야? 2분의 1이야 60도요 자 1번 문제 평행이고요 2번 문제 수직입니다 바로 갈게요 그럼 이거 직선인 거 확실하면 이제? 네. 이 정도면 됐겠죠? 이거 직선인 거 확실해요? 네. 근데 1번 문제는 평행했으면 좋겠대요. 평행 하면은 무슨, 뭐야? 평행. 그거, 내적해. 그거 값. 실수 값. 실수 값? 오, 야, 복습 좀 했나봐, 현아가. 실수 값. 평행은 뭐라고요? 실수 값. 들었어요? 어? 현지가 요즘 이거 이제 방송 못 보는 야. 거야. 키스값 다 나와서. 야. 평행은 실수배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거.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현지화 해봐. 3,1,-6. 오, 잘했어요. 밑에 것도 해. 마이너스, 오. 3,2.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인 거, 현지가 아주 기똥차게 잘 찾아냈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1인데, 이렇게 내려서, 그쵸? 괜찮은 거 맞죠? 네. 그래가지고 평행하면 무슨 배? 실수배. 평행하면 무슨 배라고요? 실수배. 자, 여기서 여기 가는 게 몇 배였어요?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배, K는 마이너스 9 끝. 우와! 너무 쉬운데? 지금 이해한 거니? 네. 근데 얘가 이번엔 뭐 하고 싶대요? 수직. 수직이면은 내적인, 내적 값이 몇이다? 0. 0이다. 이게 지금 2번 문제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네. 내적이 0이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띠링 곱하면 뭐야? 마삼. 띠링 곱하면 뭐야? 3K. 띠링 곱하면 뭐야? 마십이. 마이너스 12는 0. 이래가지고 3K는 15라고 해가지고 K는 몇이다, 여기선? 오. 오, 너무 안 어려운 거 맞죠, 지금? 네. 그냥. 두 가지 그냥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평행은 무슨 배? 실수배. 그리고 내적은 뭐, 수직이면 뭐다? 내적값이 0. 그럼 지금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잘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맨 처음에 방향 벡터 알려주고 점 알려줬을 때 직선 구하는 거 알려줬고 점 두 개 있었을 때 직선 구하는 거 알려줬고 직선 두 개 있을 때 교점 구하는 것도 알려줬고 되는 거 맞지? 거기다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것 구하는 것도 알려줬으니까 이게 다 그냥 간단한 게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껌처럼. 응? 1번 문제 보겠습니다. A라는 점이 몇 콤 몇이래요? 1,-1,2래요. 그리고 G라는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요. G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렇게 대충 그었어요. 방향 벡터 한번 구해볼까요? 2,1,3 그렇지. 2,1,-3이라고 방향 벡터는 알 수가 있겠네요. 됐지?
이런 직선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냐면요, 쥐에 내린 수선의 발 구하래요. 뭐 구하라고요? 쥐에 내린 수선의 발. 이 점에서 여기 이렇게 내렸어요. 이걸 수선이라고 하고요. 이걸 수선의 발 H라고 합니다. 이거 구하래요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빼죠. 어떻게 구했을까? 만나는 점. 나는 학생들 못 구했어. 눈티? 너네는 맞춰. 누가 눈티라고 했어? 저요. 야, 오늘 현아 다 맞추네. 눈티라고 드는 거예요. 잘 봐? 저는 학생 때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껌덕지가 보인 거잖아요. 이걸 눈티라고 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빨랐는데 다시. 노란색 위에 있는 점을 노란색 위에 있는 점을 노란색 위에 있는 점을 눈티로 표현을 해요. 이런 점들이겠지. 위의 점들이 표현될 거거든요. 지금 되고 있니?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얘잖아. 제일 짧은 거리, 이걸 최단거리라고 해요. 즉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중에서 제일 짧게 되는 이 거리 구하면은요, 그때 T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T를 대입하면은 이 점이 나온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다시 구현을 해볼게요. 는 T라고 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좌표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를 표현하면은요, 얘는 2T 빼기 1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T 플러스 뭐라고 할 거예요? Y값은? 4라고 할 거고. 괜찮죠? 곱하면서 넘기는 중이에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3t 플러스 7. 여기까지 완전 됨? 그럼 이 노란색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이야. t가 0이면 그 점 나오고 t가 1이면 그 점 나와. 근데 이 핑크색 점은 수선이니까 최단 거리예요. 최단 거리라는 건 최소의 거리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h라는 점의 좌표로 난 표현했잖아. 이게 h잖아. 이거. 그쵸? 그러면 AH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거리? 네. 거리 어떻게 구해요? 루트. 루트. 여기서 여기 뭐 하면 돼? AT의 제곱 빼서 제곱. 어? T-2의 제곱. 나 틀렸다고 누가 했네? T-2. 아니요? 아니죠. 빼서 제곱하면 뭐예요? ET-2의 제곱 더하기 T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5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콜! 네. 그리고 얘를 정리 빠르게 하겠습니다. 루트 4t제곱, t제곱, 9t제곱 하면은 14t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와 이건 못하겠다.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8t, 10t, 마이너스 30t.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8t. 마이너스 28t. 잘한다 잘한다! 4, 25, 29 25 하면 뭐야? 54? 54. 되겠죠? 네. 나누면 2로 약분되니까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안 되고. 는 0이 아니니까 못 나눠. 알았죠? 야, 아래로 블록해,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위로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2, a분의 b. 1. t는 몇이야? 1. 1. 마이너스 2, a분의 b. 맞아?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핑크색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면 수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a분의 b. 돼요? 네. 그럼 t를 1을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14 마이너스 28 플러스 54가 될 거니까 44, 1루트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 거리가 되는 거고 대입한 게 거리야. 왜냐면 난 거리 값을 구한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을 구하라고 하면 t는 1을 뭐 하면 되겠어요? 대입을 한 값이 점이 될 거예요. 그치? 네. 그럼 대입을 하면은 1, 5, 4가 그 점입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1, 5, 4 했고 수선의 길이도 구했고. 그치? 아니 3번 조그맣게 숨어있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3번은 조그맣게 수반인 거 조그맣게 풀어버릴게요. 네. 자, 여기 조그맣게 풀게요. 자, 핑크색 직선 구하래요. 뭐 구하라고요? 핑크색 직선 구하래요. 그러면은
방향과 지나는 점은 알면 되는데 지나는 점은 몇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1, -1.2라고 알고 있고 방향 벡터만 빨리 구하면 되는데 이 점도 알아버렸어요. 1번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빼 몇이에요? 0, 저기서 저기 빼 6, 빼 2.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이쁘게만 하면 0, 3, 1이라고도 해.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쁘게 말할까요? 0, 3, 1 약분해서 실수배.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직선 구하면은요, 0, 는 조심해야 되겠죠? 3, 은, 1, 이렇게 될 거고요. x- 지나는 한 점. 그리고 y- 지나는 한 점, 맞죠? z- 지나는 한 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x, 잘한다. x는 1, x는 1, x는 1, 이렇게 하고, 콤마, 이렇게 하시면 이게 답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지금 3번 같은 문제가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풀었는데 사실 3번 풀라는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거죠. 이걸 구할 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 자체를 전체적으로 잘 복습해서 익혀 나셔야 되고요. 모르는 부분은 꼭 질문하시고 쉽시다.